모자가 나란히 함께 걸어 도착한 곳은 어머니의 집. 장남인 태아 씨와 여동생 둘 모두 독립한 후 홀로 지내는 곳이랍니다. 어머니 집에 오는 날이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수건을 꺼내서 물로 적시는 태아 씨. 있어봐.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일이라는데요. 발 대보셔. 뜨거울려나? 몸이 아파도 좀처럼 일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찜질을 준비한 겁니다. 누르면 아파? 거기는 건드리면 하다. 아유. 의사는 뭐라 그랬다 이거? 발? 변형하라고? 나이 더 먹으면 못한대? 아들이 돈 벌어오면 할 거야? 한순간 모든 걸 잃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때는 아버지의 사업이 좀 부도가 났을 시점이었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잘 모르시고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그럼으로써 그 빚이 넘어오고 어머니 두 여동생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수산업을 크게 한 부모님 덕에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았던 태아 씨.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의 빚을 떠안으면서 태아 씨는 18에 가장이 돼야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1억 정도 갚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자는 게 맨날 며칠 이어지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을 멈출 수는 없고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굳게 다지는 거였는데 그래, 참은 죽어서 자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도 다치고 동생도 다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빚을 갚고 2년 전부터야 멈췄던 가수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건데요. 어느새 그의 나이 마흔.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나이도 있다니까는 결혼 생각은 없어?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 난 한 10년 뒤에나 할까? 아, 그때는 너무 늦지. 근데 그... 아니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어. 나는 내 와이프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엄마 뭐?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마. 엄마하고는 같이 살다가 헤어졌잖아. 근데 이제 너는 자식이고 동생들도 있고 철륜이잖아.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또 결혼하면 아빠도 와야 되는 거고. 나는 근데 엄마 볼 생각이 없어. 평생 봐도 마음 편하지도 않고. 네가 아들 노릇 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도 엄마만 하지 말고. 긴 한숨 속에는 차마 어머니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혼 후에 아버지가 참 미웠는데 아버지를 혼자서 용서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나름 그때 오디션 프로 당시였는데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세도 낼 것도 밀려가고 있었고 근데 오로지 제가 오디션에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한 거고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는 아들이었고 근데 오디션 후에는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버지께서 단호하신 걸 보고서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늦은 밤이 돼서야 어머니 집을 나선 태아 씨. 아직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산 대리 부르시면 아, 예, 안녕하십니까. 키 주시면은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태아 씨. 출발했습니다. 네. 오 회장입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도 마련할 겸 시간 날 때마다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많은 시간을 노래 연습에 투자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일을 쉬면은 마음이 불안해진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한 새벽 2, 3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한두 번만 더 하고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뛰어오느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 가시는 거 맞죠? 네, 인천 계양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결국 대리운전을 끝내고 나니 새벽 3시.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조심히 오세요. 가파른 계단 위, 4층 옥탑방이 그의 보금자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는 태아 씨. 봉지도 뜯지 않고 방으로 가져갑니다. 그러고 보니 노래교실에서 다리를 다쳤었는데 종일 퉁퉁 부은 다리로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처음에는 덜하다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얼음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짬을 내지 못해 웬만한 통증은 참고 지낸다는 태아 씨. 팍팍하고 고달픈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트로트의 이 가사들을 보면은 가슴을 치는 가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픈 가사를 곱씹으며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또 신나는 노래를 불렀을 때는 나름 그 나름에도 신나고, 그래서 그때 아, 나는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향한 열정을 품고 8년 전 4인조 트로트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빚 때문에 잠시 꿈을 접었다가 2년 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을 재개했죠. 함께 빌어볼까 그대를 사랑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노래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래는 돈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근데 노래할 때 무대 위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풍선을 열심히 부는 태아 씨.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 이게 호흡량 늘려주는 연습인데 풍선 이렇게 불면은 호흡량이 좀 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까지 올려주면은 이렇게 노래할 때 어느 지점에서 힘이 들어가는지 찾기가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올려가면서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레슨을 받으려면 레슨비가 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뭐든 해왔고 인터넷 찾아가면서 아니면 유튜브나 너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아니면 노래하는 분들께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답니다.